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오랜 수군 사업으로서 분홍 복합 칠곡시 성격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위해 2006년 2월에 개관하였습니다. 효율적인 시설 관리로 교양, 문화, 기능, 교육 또는 육아, 보육 등 근로자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근로자의 취업 촉진에 기여하는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 체력 단련장과 탁구장 등 체육 사업에 투자하여 근로자의 사기 역량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. 근로자의 근익 보호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, 2만 3천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복지 지원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취지로 건립되었습니다.